근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이렇습니다. 공작 정치든 뭐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대선판이 대 혼란을 겪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로는 이게 지금 권력 쪽에서도 하나씩 하나씩 캐낸단 말이에요. 대검에서 가령 윤석열의 그 체가리스크에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사실 그런 문서가 가령 대검에서 발견됐다면 그것도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대검이든 공조직이 어떻게 검찰총장의 그 개인적인 문제를 최대한 문서가 그 안에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국에 대혼란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그 이재명이가 대장동 성남 대장동 사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보기로는 정말 일파만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위가 그냥 몇억 단위가 아니고 몇천억 단위니까 몇천억 단위니까 이건 정말 그 만약에 진실을 밝혀지면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돼갖고 이런 일이 그 주변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를 완전히 도리굴 낼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대선 전국이 잘못하면 막판에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붕괴가 오는 예, 거니까 제3세력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이러다가는 이러다가는 가령 국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이게 뭐 민주당뿐 아니라 이 국민의힘 두 정당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부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제3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은 아직까지 넉넉하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한 4개월 남아도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다. 4개월 남아도.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로는 어떻든 우리 정치가 그 진일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리할 건 또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전화를 하셨지만 어제는 또 혹독하게 또 이필용 씨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죠. 글쎄 이분이 그 국정원에 근무를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 나는 그 홍준표 후보가 왜 하필이면 국정원에 있었고 국내 정치를 맡았던 그런 분을 왜 하필 조직을 맡겼을까. 조직을 맡기는 사람은 좀 우리 정치판에서 그 경험이 많은 원로들 뭐 이런 분들에게 맡기면 좀 좋지 않을까 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분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그분이 롯데호텔 현장에 있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부직되잖아요. 예. 예? 무슨 소리냐. 내가 그날 롯데호텔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는 증거는 있다. 예. 이제 알바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코미디 같은 소리인데 어쨌든 그런 말이 이 윤석열 캠프에서 나올 때는 윤석열 캠프도 뭔가 모종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슨 게이트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박지원 게이트인지 조승원 게이트인지 윤석열 게이트인지 하나의 게이트인데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서로 그 메모드급 태풍이 되고 있는데 이 태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역시